봄 이사철을 앞두고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바닥을 보이며 입주 대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114에 따르면 지난달에 이어 2월과 3월 울산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봄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시장 불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. 더구나 올한해 울산의 전체 입주 물량은 지난해의 20%에 불과한 600여 가구로 예상돼 물량 부족에 따른 입주 대란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.